양자 컴퓨터가 속도가 빠른 이유는 계산을 빨리 해서가 아니고요. 암호를 풉니다. 지금 막 AI도 나오는데 굳이 왜 양자 컴퓨터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컴퓨터가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르거든요. 내가 이렇게 여기 잡고요. 오른손을 딱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1팽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요 팽이를 회전을 시킨 다음에 요 상태에서 제가 오른손을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돌아갑니다. 만약에 양자 컴퓨터라는 게 진짜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보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 김갑진입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양자 컴퓨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냥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지금 컴퓨터 막 쓰고 계시잖아요. 그 컴퓨터는 이진법으로 작동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이진법은 뭐냐면 여러분 그냥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8은 13이잖아요, 답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거 어떻게 하냐면 10진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그래서 5 더하기 8을 하면 10이 되는 순간 자릿수가 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다음에 10이 되는 순간 1, 0이 되는 겁니다. 여기 10진법이고요. 그럼 2진법은 뭐겠어요? 2진법은 0, 1 다음에 2가 되는 순간 올라가는 겁니다. 0, 1, 그 다음에 2가 되는 순간 1,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2진법이고요. 슈퍼컴퓨터라 그러면 뭔가 대단한 것 같잖아요. 엄청난 게 좋은 컴퓨터 같은데 사실 그거는 그냥 컴퓨터 여러 개 그냥 이어붙인 게 슈퍼컴퓨터입니다. 슈퍼컴퓨터란 거는 계산을 엄청 빨리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빨리 할 수 있지? 뭔가 메커니즘이 다른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시험지 100장을 채점을 해야 돼. 그러면 나 혼자서 100장을 채점하면 하나당 1분 걸리면 100분 동안 내가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10명을 딱 부른 다음에 10장씩 딱 나눠준 다음에 야 채점해. 그러면 10명이서 하면 10분 만에 끝나잖아요. 10장씩만 하면 되니까. 10분 만에 끝난 다음에 10개를 딱 모아서 나는 그거 평균만 딱 내면 그 11분이면 계산이 끝나잖아요. 이게 슈퍼컴퓨터입니다. 그 양자 컴퓨터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리처드 파인만 교수님이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은 정확하게 양자역학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컴퓨터는 그렇게 작동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컴퓨터로 이 자연의 흉내를 내려니까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냥 그 컴퓨터를 그냥 양자역학적인 컴퓨터를 만들면 이걸 그냥 그대로 흉내를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양자 컴퓨터도 컴퓨터이기 때문에 0과 1로 나타내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쓰죠. 양자역학적인 현상이 뭐냐면 바로 중첩입니다. 0과 1이 동시에 존재한다. 전자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관측하는 순간 여기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양자역학에서. 결국 0과 1로 계산할 텐데 0과 1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한 번에 할 수 있죠. 양자 컴퓨터의 핵심은 관측하면 안 됩니다. 관측하면 0이 돼버리거나 1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측하지 않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간단한 예입니다. 요거 어떻게 하냐면 요걸 0이라고 하고 요렇게 돌아가면 요걸 1이라고 하자. 요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팽이를 여러분 잘 보시면 내가 요렇게 여기 잡고요. 오른손을 딱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팽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요렇게 떨어지는데요. 요 팽이를 회전을 시킨 다음에 요 상태에서 제가 오른손을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돌아갑니다. 요렇게 돌아가고 요거 이제 그 물리에서 토크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회전을 시킨 상태에서 요거 0이다 그리고 요렇게 돌아간 걸 1이다 라고 하면요, 내가 이걸 회전을 딱 시킨 상태에서 딱 놓으면 조금 있으면 요렇게 돌아가서 요렇게 됐죠. 조금 더 있으면 한 바퀴 더 돌아오죠. 그럼 요게 반바퀴 돌았을 때 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0이었던 게 1로 바뀌죠. 한 바퀴 돌았을 때 끄면 0이 그대로 0으로 남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양자역학에서는 0인지 1인지 모른다. 이게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손을 딱 놓고 반바퀴 도는데 1초다 그러면 1초만 딱 기다리면 만약에 0이었으면 1로 가 있을 거고요. 1이었으면 0으로 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양자역학에서 계산하는 거고 관측하지 않습니다. 0이냐 1이냐 보는 순간 이게 깨지기 때문에 관측하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관측이라는 게 아까 그 양자역학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먼지 하나가 부딪혀도 이거 관측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만드냐면 완전히 진공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온도를 엄청나게 낮추거나 못 움직이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이 어렵죠. 완벽히 진공으로 만들고 뭐 다른 원자랑 부딪히면 깨지니까 그런 걸 없애야 되거든요. 그럼 왜 굳이 양자 컴퓨터를 쓰냐? 양자 컴퓨터가 사람들이 뭐 컴퓨터보다 더 빠르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특정한 경우에 빨라지는 겁니다. 왜 빨라지냐면 이 양자 컴퓨터라는 거는 중첩된 상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0과 1이 중첩된 상태고요. 00, 01, 10, 11. 근데 고전적인 컴퓨터는 이거 4개 다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이거 한 번 딱 한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낼 수 있을 때 이때 빨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찾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간다라고 하면 내가 부산에 어디를 딱 찍으면 몇 가지 경로를 보여줍니다. 그럼 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작동하냐면 아 이렇게 갔을 때는 3시간이 걸리고요. 이렇게 갔을 때는 3시간 20분이 걸리고요. 이렇게 갔을 때는 4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로 이걸 딱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가지 경로 중에서 시간이 가장 짧게 걸린 거 한 개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산이 빠른 겁니다. 다른 거는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게 몇 분 걸리는지는 보여줄 수 없고 딱 한 개 관측하는 순간 하나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무조건 빨라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가 속도가 빠른 이유는 계산을 빨리 해서가 아니고요. 계산의 횟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 계산할 걸 그냥 한 번 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빠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전 컴퓨터 그냥 우리 그냥 쓰는 컴퓨터로 100번 계산하는 거를 양자 컴퓨터를 쓰면 10번만 계산하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더 빠를 것 같잖아요. 근데 한 번 계산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냐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컴퓨터는 한 번 계산하는데 1초 걸리는데 양자 컴퓨터는 한 번 계산하는데 1시간 걸린다. 그러면 뭐 1초 걸리면 이거 그냥 100번 해도 100초면 끝나는데 이거 1시간 걸리면 10번 하는데 10시간이 걸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리겠죠.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다. 지금 우리 컴퓨터가 얼마큼 빨리 작동하냐면 초당 10억 번 계산합니다. 엄청나죠? 양자 컴퓨터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횟수를 줄인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빨라진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고요. 모든 나라에서 지금 양자 컴퓨터 만들겠다, 기업들에서도 지금 양자 컴퓨터 만들겠다 이제 난리가 났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태에서는 아주 특정한 몇 개밖에 못 풀지만 만약에 양자 컴퓨터라는 게 진짜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암호를 풉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지금 모든 암호가 깨진다는 겁니다. 도대체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암호를 풀지? 사실 이거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러분이 간단하게 그냥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암호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는 사람끼리 우리만의 암호를 만들자라고 하면 뭔가 공통된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뭐 4층에 있어. 그러면 야 우리 집 층수에다가 5를 더한 그 숫자 그게 지금부터 우리 암호야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집에 사는 사람은 알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은 모르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암호를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그 핸드폰에도 암호를 치고 뭐 은행 작업할 때도 항상 그 여러분 암호를 치잖아요. 그 암호가 다 이렇게 작동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은행이랑 내가 정보를 주고받는데 내 계좌번호를 카드번호를 넣는데 사람들이 다 볼 거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비밀스럽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들이 다 보게 하면서도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공개키 암호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A라는 사람은 자기 비밀번호는 자기만 알고 있잖아요. 나의 비밀번호는 3이야.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있고 나의 비밀번호는 5야. 그리고 어떤 공개적으로 공개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7이라고 하죠. 그럼 7이라는 게 사람들 다 볼 수 있어요. 7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A라는 사람은 자기 숫자에다가 이 7을 곱해요. 그러면 3, 7이 21이 되잖아요. 21을 공개합니다. 던져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럼 이 B라는 사람은 자기 비밀번호 5죠. 5에다가 7을 곱해서 이번에 던집니다. 그럼 5, 7이 35가 되죠. 이렇게 던져요. 그럼 사람들이 딱 보면 지금 7이 있고 21이 있고 35가 나왔네? 이게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정을 하나 하는 게 이 사람들이 나눗셈을 못해요. 나눗셈을 못하면 이거 못 풉니다. 이 비밀번호가 3이냐 5라는 걸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 A랑 B랑 야 우리끼리 그러면 약속을 하자 하면 B가 던졌던 그 35라는 숫자를 가지고 와서 A는 자기 3을 곱해요. 그럼 105가 나와요. 그 A라는 사람은 아까 3 곱하기 7 21을 던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B가 가지고 와요. 자기 5가 있잖아요. 21에다 5를 곱해요. 105예요. 그럼 두 개가 105를 가졌죠. 지금부터 105에다가 30 더한 거 그걸 우리 비밀번호로 하자. 이게 지금 여러분이 은행과 주고받는 비밀번호 카드번호를 쳐도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공통된 뭘 만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눗셈 못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곱셈을 할 수 있는데 나눗셈을 못한다 이게 돼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나눗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쓰냐면 소인수분해라는 걸 씁니다. 소인수분해가 뭐냐면 여러분 3 곱하기 5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15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5는 뭐 곱하기 뭡니까? 이게 소인수분해입니다. 거꾸로 가는 거. 그래서 15는 뭐 곱하기 뭐예요? 그러면 3 곱하기 5죠. 그 정도는 알죠. 그러면 46만 3699는 뭐 곱하기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제 당황하시죠. 이것도 뭐 곱하기 뭐지? 이게 계산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509 곱하기 911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46만 3699가 나옵니다. 그래서 곱하기는 잘할 수 있는데 나누기 안 되죠. 이런 거 이제 소인수분해라고 하고 이쪽으로는 잘 가는데 이쪽 못 가요. 이렇게 암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호를 풀려면 뭘 하면 되냐? 소인수분해만 하면 됩니다. 15가 뭐 곱하기 뭐가 되냐? 그 문제만 풀면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암호가 유지가 되는데 양자 컴퓨터가 이걸 푼다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암호가 다 깨진다. 이걸 손인수분에 다 할 거거든요.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기업과 이 나라에서 지금 여기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쇼 알고리즘이라는 건데 그건 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만 만들면 돼. 그러면 이거 풀 수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컴퓨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 있잖아요. 요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100년 전에는 주판을 놨을 거예요. 그렇죠? 계산하려고, 덧셈하려고 주판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계산기 같은 게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요걸 잘 이용하면 오, 컴퓨터 같은 게 되네. 그게 이제 초기 컴퓨터가 있습니다. 초기 컴퓨터는 막 ENIAC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집체만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집집마다 PC가 생기죠. 그러다가 지금은 핸드폰으로 모든 게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발전했거든요. 그러면 양자 컴퓨터도 똑같습니다. 자, 계산기, 주판보다 조금 나은 계산기 수준 됩니까? 그건 지금 됩니다. 그러면 집체만한 컴퓨터를 만들어서 하는 거 됩니까? 그거 지금 하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 보시면 진짜 이만하게 생겼어요. 이만한 데다가 막 이렇게 줄이 쭉 이게 달려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 양자 컴퓨터가 집에 있는 컴퓨터처럼 각 집집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그거 됩니까? 그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최소 한 50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거 진짜 핸드폰에는 양자 컴퓨터 안 들어갑니까? 그러려면 한 100년 걸리겠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마 안 될 거고요. 쉽지 않을 거고요. 그래도 뭐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게 과학자가 하는 일이니까 네, 과학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양자 컴퓨터 왜 굳이 써야 되냐. 지금 막 AI도 나오는데 굳이 왜 양자 컴퓨터냐. 이게 보시면 여러분 지금 뭐 ChatGPT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AI 나오고 이제 난리가 났죠. 아, 인공지능의 시대다 이렇게 하는데 뭐 양자 컴퓨터랑 뭐가 다르냐. 사실 요거는 질문을 조금 이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컴퓨터로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양자 컴퓨터로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라는 건 그냥 하드웨어입니다. 기존에 여러분이 그 집에 있는 컴퓨터를 쓸 거냐, 양자 컴퓨터를 쓸 거냐, 그리고 이걸 인공지능을 할 거냐는 거는 그걸 이용해서 뭘 할 거냐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컴퓨터가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컴퓨터를 보면 계산하는 데 따로 있고 저장하는 데 따로 있죠. 그럼 여러분 머리는 어떻게 작동하냐? 여기에 뭔가 메모리가 있고 여기서 계산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다르게 작동하죠. 그래서 여러분 AI 하면 딱 기억나시는 게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이 기억이 나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알파고한테 졌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때 이제 엄청난 충격이 있었죠. 결과적으로는 알파고가 이긴 게 맞는데 에너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 알파고를 돌리려면 CPU 한 1200대 막 이렇게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슈퍼컴퓨터 막 돌려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세돌 구단은 그냥 밥 한 끼 먹고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에너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거 한 만 배의 에너지가 더 들거든요. 컴퓨터를 돌리려면. 그 왜 그렇게 비효율적이지? 왜냐하면 컴퓨터라는 거는 그냥 사람 같지 않은 건데 그거는 CPU와 메모리로 있는 사람과 다르게 계산을 하는 건데 그걸 이용해서 사람 흉내를 내려고 하니까 이게 비효율적인 겁니다. 그럼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자연을 흉내내는 걸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려니까 이게 비효율적인 거죠. 그러면 그러지 말고 이 컴퓨터 자체를 그냥 자연이랑 똑같이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자연이랑 똑같이 만들어서 그냥 그걸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게 바로 양자 컴퓨터의 핵심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양자 컴퓨터가 집에 있는 PC나 뭐 핸드폰처럼 그런 데 이제 들어가기는 제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유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세 가지 정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의 개수를 늘리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에러가 문제가 되고 세 번째는 온도를 낮춰야 된다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산을 하려면 막 계속 덧셈을 해서 이거 계산해서 이거 나오고 이거 계산해서 이거 나오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트가 많아야 되고 여러분 컴퓨터는 집 안에 10억 개씩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양자 컴퓨터는 기껏해야 이제 뭐 몇백 개 뭐 이런 걸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양자 역학을 이용하니까 완벽히 중첩인 상태에서 계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0인지 1인지 모르는. 근데 관측한 순간 알아요. 근데 관측이라는 거는 먼지 하나 부딪혀도 이 관측이라 그랬죠. 그래서 완벽히 먼지도 없는 상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몇백 개까지는 지금 만들었는데 이거를 천 개, 만 개로 만들 수 있냐 이거 다른 문제죠. 근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항상 양자 역학 이런 게 에러가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살짝만 부딪혀도 이게 측정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에러가 발생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컴퓨팅을 하는데 이게 정확도가 99%야 그러면 엄청 정확한 것 같잖아요. 1%밖에 에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계산을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덧셈하면 1의 자리 계산해서 10의 자리로 올리고 10의 자리 계산해서 100의 자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쭉 하려면 여러 번 해야 되는데 99%의 정확도를 가지고 100번 계산을 하면 정확도가 얼마큼 떨어지냐면 37%로 떨어집니다.
확 떨어지고, 그래서 이 노이즈를 줄여야 된다, 에러를 줄여야 된다라는 게 지금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양자 컴퓨터는 보시면 이제 크게 생겼어요. 크게 생긴 이유는 이게 냉장고거든요. 온도를 낮춰야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너무 뜨거워서 얘들이 자꾸 움직이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되거든요.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양자 역학적인 결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온도를 낮춰줘야 됩니다. 얼마나 낮추냐면, 여러분 집에 냉장고는 한 영하 20도 정도 낮추지만 그 양자 컴퓨터 영하 273도 이렇게 낮춰야 되거든요. 집집마다 그런 걸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발하는데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지만, 초전도체라는 게 뭐냐면 완벽히 양자 역학적인 물질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사실 지금 그 IBM이나 구글에서 사실 양자 컴퓨터를 만든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크냐? 왜냐면 그 물질이 초전도체가 되려면 마이너스 270도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냉장고를 만드는데 이게 그냥 상온에서 된다? 그냥 상온에서 그냥 만들면 되는 거죠. 뭐 물론 해결해야 될 거는 많이 있겠지만 그 냉장고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는 엄청난 메리트죠. 그래서 되면 대박이죠. 초전도체가 뭐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나오면 문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거는 암호 해독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할 수 있는 게 최적화 문제, 이런 걸 굉장히 잘 풉니다. 최적화 문제라는 건 뭐냐 하면 경우의 수가 많은 거. 출장을 갑니다. 출장을 가는데 내가 서울에서 가요. 강릉 동쪽에 있죠. 그리고 부산, 그리고 목포, 이 세 군데를 가는 겁니다. 요 세 군데를 어디 먼저 가는 게 좋을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산한다. 그럼 강릉 갔다가 부산 갔다가 목포 가는 거랑, 아니면 부산 갔다가 목포 갔다가 강릉 가는 거, 이게 다 경우의 수가 나오잖아요. 요거 몇 가지 나오냐면 지금 세 군데를 놓고 보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했고 여섯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출장 가는 데가 10군데면 어떻게 되냐? 그럼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1 해갖고 1까지 곱하면 되거든요. 한 340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경우의 수 340만입니다. 그럼 내가 출장 가야 되는 게 20군데다. 20군데 중에 어디를 먼저 가는 게 좋을까를 생각을 한다면 이거 다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243경계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랑 못 푸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려면 243경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요런 걸 잘 풉니다, 양자 컴퓨터. 그러면 이게 양자 컴퓨터 왜 이걸 잘 풀지?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고정 컴퓨터를 하면 두 개가 있으면 00011011 네 개를 다 계산해 봐야 돼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중첩 상태에 놔두면 그냥 한 번에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럼 요게 세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00001011100 요거 다 해 보면 8개가 나옵니다. 네 개가 있으면 16개가 나오고요. 10개가 있으면 2에 10승이라고 하고 1024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024개를 10개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아주 많아도 그 몇 개의 원자들로 이걸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약 개발 이런 거 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백신을 빨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약을 어떻게 개발하냐? 사실 약이라는 게 그 어떤 분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 이걸 이렇게 딱 조합을 하면 여러 가지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 분자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걸 다 해봐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시뮬레이션 해서 이게 제일 좋다라는 걸 그냥 딱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이 안 된다. 근데 원자 자체가 그냥 양자역학이니까 그냥 그 원자를 그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대로 써가지고 그냥 만들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양자 컴퓨터죠. 그래서 이런 신약 개발 같은 거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대한 양은 제가 짧은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려가지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이제 이메일 주시면 제가 이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근데 이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는 뭐 이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만나 주십시오. 일단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교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이제 가끔 계세요. 물론 그분들 말씀을 들어드리고 싶고 만나고 싶지만 현실적 제가 이제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그럴 수 없다는 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